결임은 삼국대학병원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이상 3개과의 퇴출 명령 철회를 위해 80%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. 삼과 퇴출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전 의료진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투쟁은 환자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절박한 호소이다. 만약 예고 기간 내 재단 측과의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엔 집행부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여기엔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. 우리 의료진은 환자를 볼모로 파업하려는 게 아니다. 의료 현실의 무지한 사측에 의해 자행되는 부정행위를 바로잡고 잘못된 점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다. 우리는 정의로운 투쟁으로 직원과의 신뢰는 물론 본 대학병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것이며 사측의 어떠한 압박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 사립대학 병원의 명예와 위상을 수호할 것을 결의한다.